예, 지금 룸핑이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룸핑이 공원에 나와 있고요. 저 여기서 지금 예, 들어가기 전에 일일이 온도를 잽니다. 이마에다 갖다 댑니다. 예, 온도를 재고요. 예. 그리고 예, 라인으로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자,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자, 이제 서명하는 거 잠깐 볼까요? 네. 아, 여기 서명하는 곳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룸핑은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들어온 데 입구에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일일이 머리에다 갖다 대고 온도를 재고요. 예, 휴대폰을 가져온 사람은, 예, 찍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바코드인가요? 이걸 일일이 찍고요. 그리고 휴대폰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서명합니다. QR코드죠? QR코드. 예, QR코드에다가 휴대폰을 갖다 대고서 찍습니다. 휴대폰 가져온 사람은. 자, 이제 룸피니 공원 쪽으로 가보겠는데 지금 이 시간서부터 달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룸피니 공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예,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뛸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이렇게 해를 싫어합니다. 피부가 탈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방콕의 중심부에 있는 룸피니 공원을 탐방하겠습니다. 자, 룸피니 공원은 방콕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예,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둘레 산책 코스만 2.5km입니다. 외곽은 3km가 넘습니다. 자, 이 룸피니 공원을 가는 방법은 예, MRT역 룸피니역에서 내려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상철 살라댕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룸피니 공원은 시암스퀘어에서 멀지 않습니다. 뭐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요. 예, 걸어서 대략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 택시로는 5분이면 가고요. 예, 스쿤빗 아속에서는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택시비는 대략 60바트에서 70바트 나옵니다. 룸피니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랑수원에 있는 호텔이나 라차담리에 있는 호텔이나 와이어리스 도로, 즉 대사관 거리라고 하죠. 예, 위타유 도로상에 있는 호텔을 고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호텔이 아나타라 시암이 있고요. 두시 스위트 라차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랜드 하얏트 호텔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랑선에 있는 호텔들은 다양하죠. 예, 킴프톤 호텔, 신돈 캠핑스키 호텔, 그리고 어반나 랑수원, 케이프하우스 랑수원, 센트럴 친놈 같은 이러한 호텔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위타유, 와이어리스 도로상에는 호텔들이 많은데요. 예, 콜라드 호텔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호텔 인디고, 예, 파크 하얏트 호텔도 걸어서 15분, 10분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 룸피니 공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 왼쪽에 뛰어가는 사람이 보이네요. 예, 보통 4시부터 뛰는 사람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서 6시에 피크를 이룹니다. 6시, 7시에는 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오늘은 비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날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자, 호수 한번 볼까요? 룸피니 공원 호수입니다. 자, 오늘 비가 와서 좀 약간 어둡습니다. 차분합니다. 자, 이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요. 악어 크기의 한 3분의 1, 4분의 1 크기만한 도마뱀도 삽니다. 도마뱀. 자, 어르신네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네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룸피니 공원 산책 코스 2.5km를 제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2.5km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또는 조깅하는 것을, 산책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우측에 체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곳곳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요. 역시 여기서도 휴대폰을 갖고 오면 이렇게 서명을 하고요. 휴대폰을 갖고 오면은 QR코드로 찍습니다. 예, 지금 온도 체크하고 있죠? 예, 온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역시 온도 체크하고요.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오니까 서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룸피니 공원에 오면 여러분 태극권 하는 어르신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계 태국인이죠. 그래서 중국계 태국인들이 태극권을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또는 이렇게 늦은 오후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네가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예. 자. 어르신네가 취한 채 상당히 동작이 절제되어 있네요. 고수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예, 나이는 대략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 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수련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중국 음악이 나오고요. 예, 이제 쉬고 있습니다. 자, 룸피니 공원 정문입니다. 자, 룸피니 공원에는 매점이 두 곳이 있습니다. 랑손 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여기 룸피니 공원 정문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아가씨가 또 보이네요. 네, 자꾸만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 매점이고요. 자, 여기서는 생수가 8바트입니다. 그래서 드링킹 워터가 8바트입니다. 8바트. 제일 잘 나온 게 8바트이고 미네랄 워터가 12바트입니다. 그 다음에 게토레이 음료가 28바트입니다. 28바트. 자, 이제 룸피니 공원 정문에서 바라본 룸피니 공원 모습입니다. 자, 저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예, 달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 보겠습니다. 예,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다듬어진 공원을 보겠습니다. 뛰어가는 분이 또 보입니다. 자, 옆에 젊은 사람도 보고요. 네. 뛰는 사람을 보니까 저도 뛰고 싶습니다. 조금만 뛰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룸피니 공원에 있는 괜찮은 피트니스 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룸피니 공원 내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피트니스 클럽. 자, 여러분, 외국인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워크 퍼밋하고 여권을 보여주면 이용할 수 있는데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거의 뭐야 공짜에 가깝습니다. 잠깐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예. 자, 여기도 요즘 예, QR코드를 찍네요. 사와디카. 자, 운영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예,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6시고요.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6시입니다. 자, 저도 이제 또 뛰어볼까요? 예.
이 룸피니 공원을 촬영한 다음 저는 회원들이 원하는 카오산 로드 지역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가하게 찍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도 뛰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저보다 빨리 뛰어갑니다. 저보다 빨리 뛰어갑니다. 예. 자, 룸피니 공원에 오후 4시서부터, 보통은 5시서부터 시작하는데, 5시에서 7시 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주중이나 주말이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돈 안 들이고 운동하기에는 공원에서 뛰고 걷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은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우리 아주머니도 예, 걷고 있습니다. 빨리 걷기죠? 자, 우리 어르신네도 예, 나이가 대략 70 가까이 돼 보이는데 예, 따님과 걷는 것 같습니다. 아, 따님이 아니네요. 오, 할머니였네요. 뒷모습은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데. 예. 자,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몸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자, 여러분, 공원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서민들이 와서 예, 또는 노인들이 와서 몸을 풀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일부는 조금 망가졌네요. 자, 산책 코스 주변에는 이렇게 성의 해자 같은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네, 연못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룸피니 공원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 룸피니 공원에서는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합니다. 개인이 자전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곳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리는 가격은 대당 100바시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너를 돌고 있죠. 자, 공원 곳곳에는 유적이 있습니다. 자, 중국풍의 예, 무슨 첨탑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자, 저녁 5분 전 5시를 가리키고 있죠? 어휴, 시간이 맞습니다. 고장난 시간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예, 5시. 네, 5시 맞습니다. 5시. 자, 다시 산책 코스로 가겠습니다. 예, 왼쪽에 아줌마가 가는데 뛰는 품을 보니 좀 달려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에 맞지 않게 몸도 탄탄하시고요. 자, 여기는 60대 노인들이 지금 또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뛰는 폼이 엉성합니다. 자, 저도 한번 뛰어볼까요? 헛둘. 자, 공원에서는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뛸 것을 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걸을 때는 1에서 2m, 그리고 예, 뛸 때는 5m 간격을 예, 버릴 것을 예,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주보고 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10m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뭐 그렇게 이것을 지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저쪽에서 뛰어오는 분들을 보겠습니다. 멋있게 뛰죠? 예.
유니폼이 다양합니다. 자, 이제 비 오는 날 오후 분위기 있는 룸피니 공원을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춤추면서 뛰고 있네요. 네, 폼이 재밌습니다. 자, 우리 오리의 배 한번 볼까요? 네, 저쪽에 연인이 오리배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네, 오리배, 오리배. 자, 저기 보이세요? 네. 자녀는 구명조끼를 했네요. 자, 자녀는 구명조끼를 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구명조끼를 했죠. 예, 아들과 아빠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아빠. 예, 토요일 오후 아들과 아빠 멋있는 그림이죠. 예, 훌륭한 아빠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 가격이 나오죠. 예, 1인당 40바시입니다. 예, 둘이 하면은 80바시고요. 예. 자, 오리배 타는 선착장입니다. 자, 여기 보죠. 두 사람하고 어린이 가능하고요. 성인 3명, 성인 2명, 어린이 2명 안 되고요. 예, 성인 뭐 4명도 안 됩니다. 자, 1인당 80밧, 그쵸? 인당 80밧이고요. 30분간 보트 한 대당,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자, 보트 한 대당입니다. 30분에 40밧입니다. 자, 40밧. 그리고 40밧은 디포짓입니다. 보증금이죠? 예, 그래서 80밧을 선불제로 냅니다. 자, 보증금 40밧은 예, the deposit can be refunded 해가지고 예, 반환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 자, 어떤 경우 반환해 줄까요, 보증금? 예, if 예, boat is returned on time 해가지고 보트를 정시에, 즉 30분 내에 예, 돌아오면은 반환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예. 자, 우리 어린아이. 이거 여러분 오리배 은근히 힘든 거 아시죠? 오리배 은근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작은 배낭을 등에 메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있다 보니까 빨리 뛰기가 어렵습니다. 자, 빨리 뛰면 짐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땀에 젖은 60대 아저씨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몸을 보니 탄탄합니다. 한 1년 이상 달리신 분 같습니다. 네, 저도. 자, 여러분, 공원에 이렇게 곳곳에 시큐리티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이 공원의 명물은 거의 악어 크기만한 도마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예, 여기 도로를 횡단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도마뱀 보이나요? 예, 이건 약간 중간 크기 도마뱀입니다. 중간 크기 도마뱀입니다. 자, 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왔다 그랬죠? 예,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룸피니 공원에 비해서 사람들의 수가 반도 안 됩니다. 보통 때 100명이면 지금은 대략 한 20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20명 정도, 예, 5분의 1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자, 이건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아, 비가 오면 아무래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달리기 할 때 좀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그런 분들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길 저 맞은편에 보이는 큰 건물이 뭘까요? 예, 저게 지금 랑선 워킹 스트리트에 있는 비싼 캠핑스키 레지던스입니다. 캠핑스키 레지던스. 이로 쭉 가면 출구가 나오는데 랑손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랑손 지역 호텔에 머문다면 랑손 지역으로 나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룸피니 공원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룸피니 공원 화장실 한번 볼까요? 곳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자, 룸피니 공원 화장실 안에는 샤워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배낭 여행객들이 가끔 와서 이곳에서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화장실은 무료입니다. 무료. 네. 자, 입구에서는 휴지를 판매합니다. 휴지 5바트입니다. 휴지 5바트. 휴지가 5바트입니다. 랑손의 대표적인 매점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와서 가끔 물이나 게토레이를 사 먹습니다. 자, 매점은 가격이 동일합니다. 자, 생수, 제일 저렴한 생수 8바트입니다. 8바트. 예, 볼까요? 예, 8바트. 자, 미네랄 워터는 12바트입니다. 이렇게 얼음의 제염물로 시원합니다. 자, 게토레이가 있고요. 예, 자, 여기 콜라, 사이다, 냉장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낵도 판매하고요. 예, 보죠? 예, 과일, 말린 것도 팔고요. 자, 가격표들이 앞에 쭉 나오고 있죠. 정찰제입니다. 노 플라스틱 백에서, 예, 비닐 봉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합니다. 자, 이제 다시 조깅 코스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원 곳곳에는 저와 같이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가. 그래서 가족 여행 팀들 또는 뭐 연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예, 아늑합니다. 자, 공원 안에 좀 분위기 한번 느껴볼까요? 예. 자, 여기 공원은 지금 비가 와서 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공원, 예. 자, 이런 룸피니 공원을 뭐 부부나 연인이 걸어가면, 예, 사랑이 샘솟겠죠? 예. 룸피니 공원에 있는 숲입니다. 숲. 저는 지금 숲을 걷고 있습니다. 룸피니 공원은 이렇게 이와 같이, 예, 상당히 로맨틱한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룸피니의 나이트 바자라고 해서, 룸피니 나이트 바자에서, 예, 야시장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 그게 언제부터인가 철거했죠. 이유는 이쪽 주변 지역 사람들이 야시장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예, 소란스럽다 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여론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룸피니, 예, 공원에서 야시장을 철수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룸피니 공원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룸피니 공원을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찾게 되었죠. 예. 자, 저는 지금 룸피니 공원에 있는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조깅 코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깅 코스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카오산 로드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룸피니 공원 입구로 나가겠습니다. 룸피니 공원 입구에서 나가서 카오산 로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시 룸피니 공원 조깅 코스입니다. 자, 거의 2.5km가 다 왔죠. 앞으로 한 500m만 더 걸으면 여러분들은 룸피니 공원 한 바퀴를 도는 셈이 됩니다. 자, 예, 미얀마나 캄보디아 쪽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 건설 현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원길을 통해서 걷는다는 거, 상당히 힘든 삶이지만 기분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예, 자, 또 왼쪽에 뛰고 있죠. 예, 6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뛰고 있습니다. 자, 뛰는 분들 다 볼까요? 예, 뛰는 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좌우로 뛰고 있죠. 자, 룸피니 공원에는 체육시설이 몇 곳이 있는데요. 예, 지금 농구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농구대도 있고요. 예. 저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보입니다. 예,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예. 저기도 학생이 농구를 즐기고 있는데, 농구 코트가 조금, 예, 농구판이, 농구 골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수리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네가 보입니다. 그네, 타이어로 만든 그네도 있고요. 나무로 만든 그네도 있습니다. 자, 가족들이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룸피니 공원의 체육시설로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예,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바깥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휘트니스 클럽 바로 옆에 수영장이 위치합니다. 예, 놀이터고요. 자,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바퀴 다 돌고요. 저는 지금부터 카오산 로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카오산 로드로. 네.